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한 집사님이 저에게 기도를 부탁해서 오늘 긴급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성함은 좀 공개하기가 그렇고 김 집사님이십니다. 여자 집사님이신데 이분은 뇌종양 수술을 네 번이나 하셨습니다. 아, 그리고 이 목 있는 이쪽 부분에다가 호수를 꽂았는데 이쪽이 이제 굉장히 좀 압박이 심한가 봐요. 수술을 네 차례나 해서 걸음걸이가 약간 불편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우울증과 불면증이 동시에 오셔서 컨디션이 좋으면 교회에 나오시는데 불면증이 심하거나 우울증이 너무 심하면 이분은 교회에 나올 수가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이분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지금 남편께서 실직을 하셨습니다. 지금 한 두 달여 동안에 직업이 없이 집에 계시는데 이것이 굉장히 경제에 엄청난 압박이 오고 힘들어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 김 집사님 또 남편 되신 분 교회 생활을 통하여 또 말씀 생활을 통하여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이 제가 한동안에 저도 이제 그때 말씀을 한참 읽을 때인데 이분에게 말씀을 읽으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선포하고 또 말씀 구절을 읽고 색칠하고 또 표시를 하고 일기를 쓰고 또 묵상을 하고 하셨는데 한동안 연락이 안 오셔서 교회에 나오지 않아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몇 달 만에 나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김 집사님 뇌종양 네 번 수술하고 지금 몸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남편분 직장 지금 현재 실직 중인데 이 가정을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녀들이 지금 이제 중학교에 올라가는데 지금 뭐 학원비다 뭐다 돈도 많이 들어갈 텐데 참 걱정이 없습니다. 우리가 전심전력으로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김 집사님 가정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양육하고 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간증의 역사가 벌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우리는 연합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이분을 통하여 하나님 간증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픈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입으리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김 집사님 가정 뇌종양 네 번 수술에 불편한 몸을 이끌고 교회에 왔사오니 이제는 회복의 놀라운 역사, 아버지의 치유의 놀라운 역사 벌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남편분 실직 상태입니다. 하나님 이 기회를 통하여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셔 말씀을 선포하고 또 기쁨으로 가정에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귀한 가정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씀하신 그것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큰 용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 집사님 우울증 다 떠나게 하시고 불면증 다 떠나게 하시고 이 혈관 이쪽에 목 있는 부분에 삽입한 이 관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안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치유의 손길을 기대하며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 외치고 부르짖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